전라남도가 제51회 복원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도민의 복원과 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는데요. 정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모두가 건강한 전남,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51회 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복원의 날은 세계보건기구 창립 기념일인 1948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지난 1973년부터 국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보건의료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 26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제52회 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예정지 나주시에 기념기 전달, 순천만 국제종합 박람회장에서 건강생활 실천 걷기 운동 등 복원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